여기도 물은 없는데요. 대천 한화 리조트. 침대방하고 그냥 온돌방 한 개씩 있고요. 5인 기준인데 침구류는 3개가 더 있더라고요. 온돌방입니다. 이쪽엔 침구류 2개 들어있고요.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에요. 화장실. 샤워부스. 바디워시, 샴푸 있고요. 칫솔, 치약은 없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돌아가 빨라지고 있어. 빨라지면 안 돼. 이거 있잖아, 속리사에 이렇게 있어. 저녁은 개국지 먹으러 와봤습니다. 이걸로 줘. 간장게장이랑도. 아, 그냥 개국지가 여기는 김치에 빨갛게 나오는데. 엄마도 나 비싼 거 시켰다. 엄마도 야, 여기.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? 해양국은 이게 나거든? 아니 근데 그 가게 특유, 아니 가게냐 개 특유한 그 그 맛은 지금 넘어가고 있어. 맑은 이게 더 얼큰할 것 같아. 맑은 수긴 한데 끝까지 갈라 뭐? 언니 근데 여기는 화장실 없나 봐. 보령 하나 리조트 파로스. 여기 생각보다 평일인데도 뭐 세미나가 있어서 그런가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. 꽤 오래된 리조트라 그런가 시설은 조금 낡은 편이에요. 주차장이 3층까지 있는데 지금 3층은 공사 중이라 2층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. 다 찼을 때는 저 건너편에 공용 주차장 이용해도 된다네요. 벌써 할로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이 침대가 뭐랄까 너무 많이 흔들려서 옆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참 별로 쿠션이 안 좋았어요. 이불은 괜찮은데 그리고 뭐 딱히 불편한 건 없었어요. 조용하고. 셀프 스튜디오. 이거 돈 내는 거 아니야? 아 그냥 저기네 포토 사진 내 컷 사진. GS25 있고요. 볼링장. 아, 이쪽에 노래 연습장.
이쪽이 해수욕장 가는 길이라 그래서 나가보고 있습니다. 광장도 꽤 넓게 잘 돼 있네요. 지하 1층에 볼링장 뷔페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거 붙고 있고요. 일단은 간단하게 시작합니다. 쌀국수. 면이 너무 많아. 고수 잔뜩 넣었어. 요거트. 두 개. 조금 이따 열어? 열어. 떴어. 어? 듬뿍. 마지막 디저트. 오락실 문 열었네요. 오, 꽤 많이 있는데? 호텔 카운터에서 이런 집트랙이나 뭐 비세정원 이런 거 예매하면은 온라인보다 훨씬 싸더라고요. 지금 어제 집트랙하고 오늘은 개화예술공원 예매했습니다.